우리 이 선장님 잠시 앞으로 오셔서 귀한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문대 학장님이셨고 이제 그리고 지금은 이사장님으로 우리 학교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우리 학생들을 이끌어주시는 귀한 우리 장로님이시고 이사장님이십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향상음악회 졸업 연주할 때 학생 연주하는데 교수 반주하고 같이 노래 안 합니다. 교수님이 같이 찬양하고 반주하고 하는 학교는 우리 기독군대밖에 없어요. 그 학교에 연주하는 사람이 학생이 없으면 다른 학교 학생을 돈 주고 교섭해서 전부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청 분교에 충성하시는 교수님, 죄송한 분교장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저 보시고 하나, 둘, 셋, 찰칵. 네, 됐습니다. 자리해 주시면 우리 학장님 오셨는데 또 목사님이 마지막 기도까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학장님께서. 좀 전에 우리 저 이사장님께서 너무 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정말 이 졸업 그리고 향상음악회 그 자체가 감동이에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평가는 없고요. 가을의 열매 같은 결실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기뻐하듯이 여러분들 수고해주셨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토요일 이 시간에 쉽지 않은 발걸음인데 생각보다 많이들 이렇게 왕림을 해주셨네요. 학교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가는 이 가을 결실을 바라보고 열매를 기뻐하는 이 계절에 학업의 열매를 보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시고 나누게 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있게 하신 아버지여,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큰 은혜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기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훌륭한 최선을 다한 성실한 찬송의 열매를 드릴까 하여 학교에 입학을 했고 과정을 통해 공부를 했고 또 이어 공부할 자도 있지만 또 이미 공부를 지나간 이도 있지만 오늘 서로 마음을 모아 찬송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삶은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섬기는 교회가 다르고 사는 곳이 달라도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고 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어디 있든지 찬송자로의 삶을 더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 쓰신 우리 분교장님 그리고 있기까지 수고한 우리 교수님들 또 우리 함께 했던 학생들 어쨌든 서로가 같은 마음으로 이 일을 이루었으니 아버지여 복 주시고 은총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더 큰 영광들이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기까지 있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찬송의 근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